안녕하세요. 썬주부입니다. 오늘은 정육각 고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꺼! 이렇게 박스에,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되어 도착했습니다. 짜잔! 아이스팩도 느낌 있게 블랙으로 두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와. 포장 겉면만 봐도 확실히 색이 좋네요. 목살입니다. 와. 이제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고기를 구워 먹기 전에 구 재료들을 같이 먹을 재료들을 손질해 줄게요. 저는 상추가 식감이 좀 별로여서 양상추를 준비해 봤습니다. 고구마도 후식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구워지고 진짜 맛있어요. 군고구마 같이. 감추! 짜잔! 이제 삼겹살. 정육각은 출신 젊은 팀원들이 모여서 창업한 축산유통 전문회사라고 하는데요.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초신선한 고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 도축 후에 5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정육각 포장용기 겉에 보면은 스티커에 자세하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도축 일도 적혀져 있고, 그람당 가격, 제조 일, 포장 일, 유통기한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편리했어요. 우와. 진짜 고기 두께 실화 아니야? 대박. 삼겹살? 삼겹살을 먼저 뜯어봤는데요. 저 정도의 두꺼운 삼겹살이 세 덩이가 들어있거든요. 와. 지금 봐도 참 너무 좋아요. 완전 두꺼워요, 완전. 이게 어느 정육점을 가더라도 이런 정도 퀄리티가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배송으로 이렇게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내 집에 도착한다? 그럼 전 이거 사 먹습니다. 무조건. 목살. 손가락이 되게 얇은 편이 아니에요. 엄청 두꺼운데, 와, 고기 두께랑 비슷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살입니다. 목살은 한 용기 안에 4덩이 정도 들어있는데요. 두께는 삼겹살보다 조금 더 두꺼웠어요. 하나, 둘, 셋, 두께 봐요. 저 두께 실화입니까? 와, 동네에서 사면 한 4장 정도 합쳐야 저 정도 두께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와. 색상 보세요. 동네에서 사는 거는 겹쳐져 있는 거 열어보면, 아, 속에 좀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진짜. 두께 보세요, 고기 두께. 미쳤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그냥 생고기인데 생고기로 보면서도 침이 넘어갑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와, 이렇게 신선한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무조건 이건 제 제품이 가지. 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목살 한 덩이, 삼겹살 한 덩이를 구워볼 거고요. 나머지 고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혼자 먹을 생각하니까 양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먹고, 삼겹살은 어떻고, 목살은 어떻고 먹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은 많지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전에 미리 반찬들을 세팅해놨고요. 혼자니까 설거지 귀찮잖아요. 예쁜 플레이팅용 도마 쫙 놓고. 아, 그저께 친구들. 얼마나 간편합니까? 아, 접시에 놓기에는 너무 작고 하니까 도마 큰 거에 쫙 깔아놓고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맛있겠죠? 어,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먹어야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고기 소리 잘 들으세요. 고기 두께 한번 보세요. 고기 색깔, 구웠을 때 느낌 얼마나 줄어든지. 구워도 저 정도 두께 나와요. 많이 안 줄어요. 고기가 너무 커. 대단합니다. 뼈 봐요, 뼈. 뼈도 진짜 커요. 이런 고기를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기 사러 정육 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와, 미리미리 사다 놓고 쟁여놔도 될 것 같아요.
종류값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뭐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쌀까지 쓰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배송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당일 배송도 있고 새벽 배송도 있고 우체국 배송도 있더라고요. 아, 일단 새벽 배송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포장도 진공 치킨 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선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포장을 한대요. 거의 닭도 무슨 갓 잡은 닭고기. 진짜 완전 초신선함. 품질이 완전 최상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물품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저렴한 가격대로 와, 매주 낮까지 그것도 새벽에도 가능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건 구매 각입니다. 구매 각. 제대로 된 고기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육각에서 주문해서 드셔보셨어요. 아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꼭 드셔보세요.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이제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어보세요. 보이시죠? 고기 볶음? 손을 대주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완전 비슷하죠? 구워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탱글탱글탱글하게 잘리잖아요. 소리는 이거 굽는 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온도 조절해주는 팬이라서 좀 과열되면 저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소리가 좀 방해가 되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28,000원 정도가량의 가격대인데, 그 중에 진짜 3분의 1만 구운 건데, 와, 비주얼 보세요. 그 가격에 이 양의 비주얼에, 이거는 진짜 끝입니다, 끝. 점유빵은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와. 정육점계 1등, 1등. 한 번 먹고도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진짜 말 잘한 거 아니니까. 와, 말도 안 나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나와. 어떻게 좋아. 되게 나와. 와. 너무 예뻐.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짜잔! 완성!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에 우리 삼겹살이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부추에 삼겹살을 올려서 쌈장, 고추장, 딸기. 딸기 먹으면 상큼해요. 아, 저는 너무 맛있는데. 우리 사방에는 좀 부족한다고 한 분은 이건 제일 맛있어요. 구운 마늘과 함께. 고기 올리고 딸기 올리고 고추장 올리고 쌈장 올리고 마늘 올리고 달걀 하나 더. 목살입니다. 목살이고요. 목살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른자에 찍어서 제가 직접 담근 깻잎. 삼겹살. 고추장. 쌈장. 구운 마늘 올리고 구운 양파까지 해서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입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땡에 있는 예쁜 카페 예카에서 정육각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정육각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아래 링크 달아놓을 건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5,000원 할인 쿠폰이 증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날짜가 짧아요.
이벤트 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후식배는 따로 있죠? 고구마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잘 구워졌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고구마 노란 거 보이세요? 너무 달았어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죠. 우리 사랑해. 뜨거워, 임마. 기다려. 별 뜨겁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